안녕하세요. 다마마예요. 아, 오늘 제가 창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요거는 미국서 온 도감 말이야. 실세가 아니고요. 도감 말이에요. 아주 얘가 이제 더 빨갛게 다 피멍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래주진 않고 있네요. 얘너 언제 그렇게 될 거니? 피멍 들었던 게 빠졌어요. 그럼 다시 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감 말이하고요. 얘 러스트네일. 러스트네일이 아가 달았네요. 네. 얘는 러스트네일 금. 얘도 러스트네일 금. 여러분들 러스트네일 잘 모르실 거야. 예,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 보이시나요? 얘 러스트네일인데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 그 있잖아. 그거 무건수행 하나 봐. 얘한달 전부터 이러고 있어서 아이 뭐 네가 그러다가 얼굴이 저뭐 벌리겠지 했는데 한달 넘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이제 다육계에서 선생님들이 그러시지 이거 봉황 아니면 심청이. 그러면 얘는 러스트네일 봉황 심청이 한번 이렇게 유통을 해볼까요? 헐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이래요. 얘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변이가 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변이가 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연컨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밝힐 수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제가 자신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알겠어? 얘왜 이러는지 어떻게 알아? 얘 이러는 줄 알면은 이렇게 재배하게? 제가 볼 때는 재배는 아니고요. 가다가다 요렇게 요런 애들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 저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러스트네일 봉황이고요. 특이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사실 뭐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뭐 창에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얘 슈팅스타가 크면 이런 포스가 나요. 장미꽃 같지 않아요? 통통한 게. 제가 이래서 얘를 좋아하는데 그 생긴 대로 논다고 제가 똥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좋아해요. 너무 예뻐. 근데 다 조상은 에보니와 마리아. 그 외에 아담과 이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뭐 했듯이 창의 조상은 에보니하고 마리아에서 시작돼서 마리아가 뭐저 푸에블라 지방에서 나왔으면 푸에블라 마리아 뭐 저쪽 지방에서 나왔으면 뭐그 만약에 인천에서 우리가 만들었어 그럼 인천 마리아지 뭐 인천 마리아 인천 에보니 그런 거죠 뭐 짓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창 키우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이름에 대해서 그런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쁘고 잘안 죽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점염간수를 하는데 점염간수가 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점염간수처럼 그게 바로 비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우리 비 맞추면 좋다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점염간수한 거 같거든. 비 맞추는 게 물을 뭐 오래 머금고 있으니까 또 이제 점염간수 하기 힘들고 또비 맞추기 힘들다. 나는 그래 조건이 안 돼.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물을 충분히 많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어요. 엄청 더듬네요. 네, 그래서 다마마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같은 계절에 시원하고 햇빛은 따뜻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하고 요런 계절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서 오동통통하게 다육이를 특히 창을 살을 찌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얘가 그 무더운 여름에 물 많이 없이도 습기가 많다고 해서 뭐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품목에 따라서 그런 애들은 있지만 그럴 때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창은 정말 이게 키우기 쉬워요. 키우기 쉽고 배신을 잘안 해. 제가 6년 전에 이제 저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다육이의 양을 죽였거든요. 진짜 한 품목당 1,000만 원어치 죽인 다육이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매장에 안 갔다 놔요. 근데 매장에 몇개 있어요. 그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데 뭐 있어. 그 영어로 하면은 B로 시작되고 한글로 하면 비읍으로 시작되고 이런 애가 있는데 그거 품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 왜냐면 그 재배농가 사장님 또 피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재배하셨는데 그거 잘 죽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면 또 고객님들이 구입 안 하시면 그 농장 사장님들 잘못 때문에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품목 한 품목을 1,000만 원어치를 죽인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안 데려다 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때이 창은
창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행하지도 않았고, 고가인 건 엄청 고가였지만, 또 약간 이렇게 시드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창이 그렇게 가격이 고가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창의 시대가 돌아와서 또 창이 엄청 올랐다가 또 요새 좀 내렸다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가격이 뭐 주식이 변동하듯이 창 가격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이제 크게 우리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아요. 창은 실망감을 주지 않으면서 크게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도 않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육생활 하시는데 창을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근데 오동통동 예쁘게 그걸 키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때 물을 많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주는데 무작정 많이 주냐, 그건 아니고요. 한 번 준 때는 푹 주고, 그리고 뿌리를 바싹 말렸다가 다시 푹 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저기 가장 많이 저한테 저기 하시는 질문 중에 며칠에 한 번 줘요? 며칠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그 다이소나 아니면은 뭐 그릇가게나 뭐 슈퍼에도 있죠. 그 산적꼬지 같은 거. 이런 막대기 있잖아요. 이런 막대기를 집에 있는 걸 하든, 아니 없으면 그냥 나무젓가락도 괜찮아요.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비를 맞친다거나 저면을 한다거나 저면한 거와 같이 물을 주셨다거나 했을 때 얘가 완전히 흙이 다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뭐 며칠에 한 번 있다가 얘가 며칠 만에 마른다고는 얘기를 못해. 또 얘네들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나무를 꽂아 놨다가 이렇게 빼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송보송 고송고송하게 이렇게 말라 있을 때 한 번 또 푹 주시는 거예요. 바짝 말렸다 푹 주고, 바짝 말렸다 푹 주고, 그게 요령인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흙 따라서 그 배양토에 따라서 이 물마름이 또 다르고, 또 가정에 따라서, 또 그 환경에 따라서, 또 그날그날 또 일기에 따라서 물마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뭐 며칠에 한 번 한다? 뭐 그거 그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깊이 너무 알려 하실 것도 없고, 그냥 나무젓이 젓가락이 아니라 이거 나무 꼬지, 산적꼬지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간단하게 얘 물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한 6년을 이제 가을을 6년, 아 가을은 5번 맞이했어요. 이제 올 가을이 6번째 맞이하는 건데, 제가 맞은 그 가을은 어떤 땐 그렇더라고요. 그 추석이 돼도 그 지역에 따라서 열대야가 있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석을 지나고 나서 열대야가 지나고 나서 10월 초쯤 국군의 날 뭐 이럴 때 그때쯤에 돼서 얘가 가을이라고 보고 그때 이제 물을 한번 줘요. 왜냐면 별로 얘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서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약간 침체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물을 한번 살짝 준 다음에, 그러니까 깨라 일어나라 이거지. 너 이제 그만, 너 쉬었다, 너 이제 저기 출근 준비해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이 차렸다 싶을 때 저면을 해주는 거예요. 가을에 저면을 해줘서 11월 달 중순까지 저면을 해주셨다가, 겨울에 또 추울 때 물 많이 못 주잖아요. 이제 또 우리가 겨울을 물 많이 안 주고도 잘 살아남게 그렇게 이제 또 가을에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가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말씀드려도 또 잊어버려. 아 근데 얘 있잖아요, 로또거든요. 얘가 로또 자연군생인데요. 그 우리 여러분들 그 다육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정상적인 얼굴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얼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얼굴. 아, 요거 얼굴 이상하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지금 요 아이 생긴 거랑 요 아이 생긴 거랑 달라요. 요게 지금 생장점이 없는 거예요. 얘 생장점이 없으면요, 진짜 말 그대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이 지금 얘가 지금 이 자연군생, 로또 자연군생 이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데, 커팅군생이었을 때도 이 정도 군생이 쉽지 않은데, 얼굴에 이렇게 생장점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쇼핑하시다가 농장에서 이렇게 얼굴에 생장점이 없는 창을 발견하시면 얼른 데려오세요. 그거 뭐 못생겼다고 놔두지 마시고 데려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군생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창이요, 군생되는 경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지금 군생이잖아요. 얘 엄청 자고 달았죠. 하지만 이거는 엄마가 있고 아가가 이렇게 있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동시에 태어난 것 같아. 8쌍둥이, 9쌍둥이, 10쌍둥이 뭐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장점 없는 창은 로또다. 근데 얘 이름이 진짜 로또예요. 근데 또 이 로또가 생장점 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나 일반 저기 애들은 생장점 없는 애들 별로 못 봤는데 이 로또가 유난히 생장점 없는 애들이 많아요. 한 50개 들어오면 10개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로또라고 줬나? 어찌됐든 이게 로또예요. 그러니까 그 창에 생장점 없는 거는 나에게 로또다. 로또 맞은 거다.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물을 많이 주어야 된다. 많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 저면간수가 최고다. 그렇죠? 비를 맞춘다. 그런데 그거 여의치 않으면 저면간수한 거나 비 맞힌 것과 같이 흙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준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물 주는 시기는 바짝 마른 다음에. 바짝 마르는 건 어떻게 한다? 나무나 산적꽂이나 이런 거 이런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싹 말라 했을 때 그때 다시 물을 충분히 준다. 이렇게 하시면 창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우 얘도 새끼를 엄청나네요. 얘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근데 얘 보세요. 오, 나 지금 어머 지금 영상 찍어. 여 루팡이래. 얘 루팡인데요. 야. 오 신기해. 와 얘도 그냥 아우 내가 애를 두 번에 샜놨거든요. 두 번에 샜놨는데 뭐 얘네들은 뭐야. 한 계절에 이렇게 막 얘는 내가 이뻐하는 얘는 슈팅스타. 예.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주절주절 다마마가 또 오늘 또 주절거리네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귀가 아프게 말씀드려도 이거 지나치지 않아요. 진짜 요새 물 많이 주셔야 돼요. 절대 스프레이 아니에요. 충분히 주셔야 돼요. 네, 진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강력하게 2연서 외칩니다. 물을 충분히 주세요. 요즘 시기에 물 충분히 주셔야 창이 통통하게 살찝니다. 네, 꼭 명심해 주세요. 주절주절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